여긴 어디예요? 아, 여기 작년에 왔는데요.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기억이 안 나요?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뭐. 작년 일을 어떻게 기억해? 여기 작년에 왔던 달산 초등학교. 아, 똥산 초등학교. 똥산이 아니고 달산. 아, 누가 똥을 쌌다고? 누구야, 누가? 용혜 선생님, 네. 오늘 끝말잇기 한번 해보기로 했잖아요. 네. 흡연 예방과 금연에 관련해서 해야 돼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비흡연입니다. 흡연을 하지 않는다. 아닐 빗자를 붙여서 비흡연. 연으로 하면 되죠. 네. 연, 연필. 네. 연필이랑 흡연 예방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 연필 안에는요. 네. 연필심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흑심이라고 부릅니다. 연필은 흑심을 품고 있어요. 담배도 흑심을 품고 있습니다. 담배는 어떤 흑심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을 다 병들게 만들어서 친구들을 지배하려는 흑심이에요. 여러분들 담배의 지배를 받고 싶나요? 그러면 그런 흑심을 품고 있는 담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필, 필, 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담배가 필요하다고요? 선생님 얘 좀 잡아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담배를 피우지 않을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담배 피운다 그랬다. 아니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결심,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도 그게 필요합니다. 맞죠? 요로 끝났어요. 요, 요, 요. 요구르트! 맛있는 요구르트가 왜 나왔어요? 요구르트 한번 마시면 중독됩니다. 밥 먹고 맨날 마셔야 돼요. 담배에 중독된 어른들도 보면 밥 먹고 나면 담배 생각이 나서 담배 피러 가는 어른들이 많아요. 중독되기 전에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까? 요구르트. 트로 끝났네요. 트는 바로 트름! 왜 트름이 나왔어요? 트름 냄새가 지독해요. 트름을 꺽! 하면 바로 냄새. 양치를 얼마 동안 안 하신 거예요? 100년. 트름에서 나는 냄새처럼 담배 냄새는 우리에게 기분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오늘 여러 가지 단어로 생각을 해봤는데 담배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돼요.